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쿡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KTLN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와이에 예, 이 산불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또 메인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예, 아, 이 사망자들의 수가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 55명 정도가 네,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그 사망자들의 수가 예, 또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까지의 이 하와이 산불에 대한 예, 이 사망자들의 수는 예, 지금 예, 8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예, 지금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예, 하나둘씩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아직도 산불이 계속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주거지를 본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또 예, 집을 모두 다 태워버려가지고 집이 모두 다 탔기 때문에 네, 그곳에는 지금 네, 다시 예, 자신의 집으로 네,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되돌아가봤자 예, 집들이 모두 다 예, 이렇게 또 네, 불타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예,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망자들의 수가 네, 계속 이렇게 또 네,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네, 여기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퍼진 이유는 바로 예, 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도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지금 이제 폭염이지 않습니까? 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숲들에 있는 이 나무들이 네, 굉장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여기 하와이를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게 네, 이런 이제 태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산불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다 말라 있어 네,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 예, 요게 또 삼박자가 네, 모두 다 예, 잘 이렇게 또 갖춰지다 보니까 산불이 막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네, 번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예, 진짜 사람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예, 이렇게 또 사망자들의 수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예, 이런 예, 재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나무랑 뭐랑 네, 그리고 뭐 집들이랑 뭐 어마무시하게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네, 뭐 건물들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천여 채 이상 예, 모두 다 이렇게 또 네, 불에 타버렸다고 하고요. 네, 그 밖에도 뭐 나무 같은 것들도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나 드라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손쉽게 이렇게 또 타가지고 네, 산불을 더욱더 많이 키웠다라고도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기후변화 네, 바로 이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온실가스를 네, 내뿜었기 때문에 이런 네, 재앙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생존자들에 대한 네, 이런 예, 이 인터뷰가 담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생존자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불이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번지는 바람에 막 도망갔었다고 합니다. 예, 도망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또 예, 다가가가지고 예, 도대체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해요. 예,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바다로 뛰어들었어도 곧바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산불이 너무나 거세게 이렇게 또 예, 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5시간이나 이렇게 둥둥 떠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 생존자는 수영을 할 수 있었었으니까 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수영을 하지 못한다? 야, 진짜 네,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나중에 이렇게 또 구조가 되면서 네,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blessed to alive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또 어느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족도 여기 이 마우이에 있다가 네,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이 네, 계속 이렇게 불타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네, 이 차들도 네, 모두 다 이렇게 또 네, 불이 타게 되면서 네, 그 주변에 있던 네, 차들이 막 예, 막 불 타면은 막 조금씩 막 터지고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예, 가솔린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막 차들도 막 터지고 막 예, 불 계속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바닷가로 이렇게 또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예. 야, 이거 진짜 네, 지옥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예,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예, 그런 예, 이야기들이 지금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뭐 거의 닷새째 예, 이 하와이 산불이 아직도 지금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계속 나고 있으면서 예, 지금 어느 정도 예, 좀 이제 불길을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예, 굉장히 많은 피해 상황이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예, 사망자들의 수, 인명 피해가 예, 가장 안타깝지만 예, 그래도 예, 생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집이 모두 다, 예,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있었던 그 집이 예, 무너진 것만큼 안타까운 곳에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예, 미국의 셀레브리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셀레브리티들이 예, 지금 현재 예, 이 하와이의 산불 때문에 이런 이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예,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제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 산불을 계속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예, 이 메인 산불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크게 난 이 산불은 한 85% 정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 마우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세 군데서 네, 커다랗게 이렇게 또 산불이 났다고 하거든요. 네, 가장 큰 곳에 이제 85% 때까지 이렇게 또 네, 산불을 잡았다고 하고, 다른 곳 이 두 곳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곳은 이제 80% 때까지 네, 불길을 잡았다고 하고요. 네, 다른 곳은 한 50% 때까지 이렇게 또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네, 불길을 잡아간다고 하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야, 이 산불이 5일 동안 나면서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도 내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피해도 네, 이런 이제 건물 피해나 그리고 산림 같은 거 이렇게 또 네, 파괴되는 것들 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어마무시한 네, 피해를 계속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이 마우이에서 이렇게 또 산불이 나게 되면서 네, 이런 워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경보기가 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보 같은 거 못 듣고 네, 갑자기 이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네, 그때 밖을 나가서 보니까 네,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도망쳤다. 그래가지고 네, 도망치는 이런 시기가 조금 늦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생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80명이나 되는 지금 이 사망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망자들이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재앙에 대해 가지고 이런 재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추궁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피해 상황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뭐 80여 명 이상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뭐 차량 같은 거 막 50여 대 이상 막 불타면서 사람들 막 다 바다로 막 뛰어들어 가고 천여 채 이상의 이 집들이랑 그리고 건물들이 다 이제 타버렸다고 하고, 지금 이재민만 만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셀레브리티들도 지금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바다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또 구해준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뭐 17명 정도, 네, 뭐 어린이도 막 두세 명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17명 정도를 이렇게 또 바다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또 구조를 했다고 하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예, 무슨 엄청나게 커다란 예,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지금 하와이 마우이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인명사고도 이렇게 또 많이도 나고, 네, 그런데 이거를 또 막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네,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네, 분명히 네, 누군가는 네,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이 LA 근처에 있는 네, 뉴스들을 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파사데나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조금만 간다고 하면은 이제 파사데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파사데나에서 어제 네, 굉장히 또 네, 심각한 네, 사고가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파사데나에 있는 어느 이제 네, 집이 있는데 네, 그 집 가라지에 어느 한 차량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라지 속으로 자신의 가라지 속으로 이렇게 또 사고를 냈다라는 그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사고를 이렇게 또 수습을 하는데 이 사고를 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낸 이 차량 안에 세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명은 이렇게 또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나머지 두 명도 굉장히 크리티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주인은 이제 또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은 그 당시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라지에서 갑자기 펑 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자신의 가라지에 누군가의 차량이 이렇게 들이받쳐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911에 이렇게 또 집주인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서 이 사고를 이렇게 또 수습을 하는데 야,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마도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DUI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은, 파사데나 이 길이, 그로브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고를 낸 이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사고를 내기 전에, 100마일로 로컬에서 갔다고 합니다. 역시 DUI인 것 같고요. 술 취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차 안에 3명이 타고 있는데 이 DUI를 하면서 100마일로 로컬로 가다가 아무래도 DUI다 보니까 차량의 컨트롤을 잃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뭐 나무도 박고 뭐 그 주변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또 박다가 결국에는 이 집 안에까지 이렇게 또 가라지에까지 이렇게 또 쳐들어가가지고 이런 큰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 플러턴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중국분이셨거든요. 중국분인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렇게 또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벤츠 E클라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벤츠 E클라스를 이 뒤로 빼지 않습니까? 뒤로 빼는데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레라를 밟았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여기 있고 여기 할머니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라지에서 차를 빼는데 갑자기 뒤로 빼면서 엑셀레라를 밟으면서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 이 가라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가라지로 이렇게 또 뚫고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LA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무슨 폭탄이 터졌대요.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면서 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가라지로 나가보니까 차량이 뚫고 들어왔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집에 갔는데 야, 그 당시에 막 저희 집에 이렇게 또 헬기도 뜨고 소방대원들 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질까봐 저희 집 가라지를 본다고 하면은 3카 가라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뚫고 들어오면서 이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그 지지대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대강 이렇게 수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이 이렇게 떠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헬기도 뜨고 그 다음에 아이위니스 뉴스도 와가지고 중계차도 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해갖고 그랬거든요. 저랑 아주 굉장히 비슷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요거는 좀 다르게는 다르죠. 이거는 DUI 음주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큰 사고를 낸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집 할머니가 운전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또 뚫고 들어온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또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벌뱅크에서 어느 틱톡커가 벌스앤노블스 이 책방에 가가지고 이 틱톡을 찍고 있다가 뒤에 있던 어느 한 흑인이던데 어느 흑인이 자신의 뒤에서 다리를 이렇게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모두 찍혀가지고 틱톡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이럴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 뉴스까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성이 경찰에 결국에는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디테일이 섞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남성은 글렌데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글렌데일의 주거를 하는 그 사람이면서 네, 벌뱅크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네, 이 책방에서 네, 이 여성들의 이제 뒤에 가가지고 변태짓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것은 뭐 또 불법이라고 하네요. 네,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네,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또 변태 같은 놈들이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니까.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예, 디테일이 섞인 이런 또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사우스 LA에서 어느 한 흑인 여성이 예, 이 스트릿밴더, 예, 이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이제 따고 같은 거 이렇게 또 음식을 먹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돈 안 내고 가려고 하다가 돈 내라! 이렇게 또 하니까 이 여성이 열받아가 죽고, 아니 왜 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여성이 네, 아주 그냥 난장판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트릿 밴드 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 네, 폭행도 하고 네, 그리고 네, 포장마차도 이렇게 다 망가뜨렸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영상이 또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면서 네, 이렇게 뉴스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찰에서는 이 여성을 아이덴티파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네, 체포를 예, 찰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여성을 이렇게 또 아이덴티파이를 해보니까 이 여성은 사우스 LA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베이커스 필드라고 해가지고 LA에서도 이제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베이커스 필드가 좀 이 우범지대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네, 거기 베이커스 필드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이제 여성이 예, 사우스 LA까지 이렇게 또 원정을 와가지고 이렇게 생 난장판을 만들 것 같다가 예, 경찰에 이렇게 또 네, 철지가 됐다고 하네요. 네, 역시 이런 네, 이 사우스 LA나 이런 뭐 베이커스 필드 이런 우범지대에서는 네,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어제 랭캐스터라고 해가지고 LA에서 한 1시간 정도 위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랭캐스터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 총격 사건이 네, 주거지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남성이 주거지에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또 네,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네, 이렇게 또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경찰이 또 어마무시하게 거기 갔습니다. 네, 여기 이 영상을 보니까 뭐 경찰 차의 대수로 본다고 하면은 예, 뭐 한 15대 정도 예, 이 집 앞에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예, 경찰이 이렇게 또 예, 진압을 해가지고 이 총격범을 예, 결국에는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두 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예, 역시 예, 여기 미국은 예,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이 예,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제발 좀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네, 제재 좀 네, 더 빡시게 네,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의 국제 평판도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네, 4년 동안 네, 이 미국에 대한 이 국제 평판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한 뒤로부터 미국에 대한 네, 평판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네,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제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세계로부터 미국의 평판이 나빠진다고 하면은 예, 미국은 예, 전 세계 탑이 될 수가 없죠. 예, 제발 좀 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거를 좀 예, 인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 예,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 공화당의 히스패닉 아니면은 공화당의 예, 화이트 트래시들이 많거든요. 예, 아마도 그런 예, 이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마가라고 계속 외치는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이 또라이 새끼들이죠. 네, 원래부터 미국은 예, Great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온 다음부터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네, 전 세계로부터
평판이 어마무시하게 곤두박질 쳤죠. 네, 요것만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트럼프가 했었던 것은 네, 미국을 아주 그냥 시군창 속으로 이렇게 또 네,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제발 좀 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퓨 리서치에서 네, 이렇게 또 네, 조사를 했는데 네, 미국의 평판도가 네, 전 세계로부터 계속 이렇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대한 평판도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아 이거 상상도 하기 싫고요. 미국은 분명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평판이 다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네,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네,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시카고 근처에 있었던 네, 시카고 이 외곽에 있었던 어느 한 이제 마을에서 여기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섯 네,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한 집안에서 이렇게 또 네, 이 집안의 구성원이 총격을 이렇게 또 난사를 하는 바람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네, 가족 다섯 명 중에 이제 네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겨우 목숨만 이렇게 네, 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다섯 명의 사상자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 문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덴티파이 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라스트 네임이 송입니다. 송. 오 그래가지고 아마도 어쩌면은 이제 한국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야, 네,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너무나 더 슬플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아직 뭐 정확하게 네, 이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명이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네, 생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어느 정도 나아진다고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 나중에 또 네, 뉴스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네,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네, 그런데 이거 또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한 판사가 네, 이제 자신의 와이프를 네, 이렇게 또 네, 사살을 해가지고 체포가 됐다라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한 네,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판사는 이제 70대라고 합니다. 네, 이 70대 판사는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도 하면서 40여 년간 네, 계속해가지고 네,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애나하임 힐즈에 이렇게 네,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아들한테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신고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아빠가 총을 우리 엄마한테 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총을 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경찰에 가가지고 네, 이 네, 판사를 네, 이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체포를 했었을 그 당시에 이 판사한테 네, 엄청난 술 냄새가 네,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네, 이런 네, 디테일이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이 판사가 술 취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네, 자신의 와이프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와이프는 60대라고 하고요. 네, 이 판사는 이제 70대인데 네,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네, 이 와이프도 네, 조금 아, 좀, 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 이제 총을 겨눌 수 있으면 겨눠봐라. 예, 쏠 수 있으면 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판사가 술 취해 있고, 네, 그리고 네, 자신의 와이프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와이프가 이렇게 도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총을 이렇게 꺼내 들어가지고 22구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조그만 총이긴 하지만 이 총을 집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와이프 이제 가슴에 이렇게 쏘게 되면서 와이프가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아들이 네, 그 사건을 이렇게 봤나 봐요. 네, 봐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체포했을 그 당시에 경찰이 이 판사한테 네, 술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
진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맙소사,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경찰이 이 집을, 이 애나하임 힐즈에는 이 집을 이렇게 또 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해보니까 총이 47자루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총이 47자루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총알이 한 2만 5천여 발 정도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뭐,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총기를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총도 많이 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을 많이 쏜다고 하면은 총 쏘는 게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술 취했으면서 총을 이렇게 또 많이 갈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판사는 만약에 유죄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70대이신데 이 40년형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네, 아마도 감방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로 온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이 마크 저커버그 우리 싸우자 결투를 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벌써 이 이태리 이 고버먼트랑 얘기를 벌써 마쳤다. 네, 이 이태리에서 우리 싸우자. 네, 그리고 이것은 UFC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X랑 그리고 이 메타에서만 생중계를 하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결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랑 이 결투를 실제 현피를 이렇게 또 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태리에서 이렇게 또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콜리세움 같은 데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콜리세움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또 결투를 한다고 하면은 훼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이태리 로마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 콜리세움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또 이목이 쏠리게 되면서 역시 일론 머스크는 이슈 메이커입니다. 이슈를 또 어마무시하게 크게 이렇게 또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또 여기 이 결투하는데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X랑 그리고 이 메타,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용객이 어마무시하게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또 세계의 파이트거든요. 이 세계의 결투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도 전 세계에서 항상 이 10대 부자에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 부자들이 진짜 현실에서 싸운다, 현피를 뜬다. 요거만큼 이런 어마무시한 떡밥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이렇게 또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좀 이 유령 타운으로 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주도 완전히 해버려가지고 뭐 텍사스 같은 데 가고 아틀란타 같은 데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살면서 이 생활비 낮은 곳, 이 집값이 싼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냥 리모트 워크만 이렇게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이주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가 좀비타운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AI에다가 투자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AI 신생 기업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AI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둘씩 신생 기업들이 이렇게 또 하나둘씩 생겨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AI 기업 뭐 네 곳 정도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가 좀비타운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 샌프란시스코도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소폭 이렇게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이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 나스닥은 2주 연속 네,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2023년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이 P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매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죠. 네, 이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연준에서 네, 또다시 계속해가지고 네, 다음 달이죠. 네, 9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내리려고 네,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확실히 디플레이션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이제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네, 큰일 났다고 합니다. 네, 큰일 났다고 해요. 네,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네, 아마도 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네, 이 공장이 모두 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 중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 중국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돈을 계속 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돈을 계속 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전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이제 높여가지고 지금 돈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중국 같은 이런 물건들을 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건들에 대한 디맨드가 어마무시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수출도 네,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수도 네, 지금 뭐 형편없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네, 굉장히 지금 나쁘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이 어마무시하게 나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네, 이 부양을 하려고 네, 이 여러 가지 정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의 내수도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지금 예, 중국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중국은 정말 큰일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네, 예전에 예, 이 일본이 했었던 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예, 이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네, 제발 이 중국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가지고 디플레이션이 팍팍 돼가지고 예, 부동산 붕괴 오고 네, 아주 그냥 폭상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러시아랑 함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더 갈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네, 중국은 티킹 밤이다. 네,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지금 봐라. 지금 이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이제 폭망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2위로 커다란 네,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경제가 폭망을 한다고 하면은 네, 티킹 밤이다. 네, 전 세계에 어쨌든 간에 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 아마도 네, 굉장히 큰일 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러시아랑 함께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산불이 나고 있는 게 하와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캐나다에서도 네, 계속해가지고 지금 산불이 네, 아직도 계속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산불이 아직도 계속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산불 시즌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여름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름이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거기에다가 폭염이 네,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덥거든요. 네, 이 폭염이 계속 이제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의 이 산불은 이제 마라톤으로 네, 계속 네, 지속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뭐 풀들이 계속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산불은 계속 나고 있고 뭐 바람 불고 그런다고 하면은 네, 이 불은 계속 옮겨 붙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급으로 네, 이 산불은 어마무시하게 네, 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 올해 들어가가지고 이 산불을 본다고 하면은 예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피해가 네, 지금 두 배가 네, 더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들어가가지고 이 산불에 대한 네, 피해가 역대급일 것으로 이렇게 또 네,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이 모스크바에다가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크림대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러시아랑 이 크림반도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 크림반도를 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론을 한 20대 정도를 또 보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요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네, 쌩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누가 전쟁을 시작을 했나요? 네, 누가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왔나요?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너네들이나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예, 그 나라에서 예, 반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반격하지 말라는 게 남의 나라 쳐들어간 건 바로 예, 러시아 너네입니다. 너네. 예. 너네나 빨리 전쟁 그만하고 네, 다시 너네 나라로 네,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이랑 네, 그리고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국의 프랑스 해협에서 네, 여기에서 또 영국으로 불법 이민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는 네, 그런 이제 배가 이렇게 또 네, 가다가 캡사이즈가 됐다고 합니다. 네, 뒤집혔다고 하네요.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서 네, 또 네,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구조도 이렇게 또 많이 됐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예, 유럽에서는 이런 불법 이민을 이렇게 배 타고 네, 정말 예,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네, 뭐 영국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메디테리안을 통해가지고 불법 이민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한 1,700여 명 정도가 네, 이 메디테리안에서 네, 사망을 했다.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네, 10년 동안에 일어났었던 네, 그 사망자들의 거의 뭐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 나이지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이제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 모스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모스크의 청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7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스크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신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배 같은 걸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니 신의 그런 예, 신성한 예, 그런 곳에서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예, 7명이나 사망을 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계시인지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네, 내일까지 이렇게 또 주말 네, 즐겁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This is a m o r e